자나 둘 셋 어 파이어 가자. 다신가 보네. 자 일단 저걸 들고 일로 와야 되거든. 솔직히 그 모르시 나도 맨 처음에 얘가 젤다인 줄 알았어 진짜. 아 루이지. 아 오케이 루이지. 일단 이거를 들고 반대쪽으로 가야 작동을 하겠죠. 들어. 그 다음에 꼼수로 갑니다. 꼼수 가자. 어! 오! 퍽! 퍽! 어! 조심히 떨어지면 잣 된다. 예, 젤다가 원래 공주예요. 잠깐 이 설정상. 자 여기서 직진 천천히 천천히 떨어지면 안 돼요. 천천히 왼쪽 오른쪽 균형을 맞춰주면서 천천히 아니요 좀만 더 왼쪽으로 조심 아 조심 잠깐 멈췄다가 아 안돼 그럼 오호라 이제 타고 가면 되는 거야? 허공에다 하면 내구도는 안 나. 허공은 안 달 거예요 아무래도. 잠깐만요. 잠깐만. 이 그지가 좀 아! 저리 안 가. 어. 넌 못 지나간다. 익히세요. 익히세요. 안 됩니다. 까. 퍽. 따. 잣될 뻔했다. 오. 큰일 날 뻔했다. 오. 자, 문제는 갈 길이 멉니다. 우리 오늘도 등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가니 이거? 큰일 났다. 어? 아 바로 앞에 있구나. 여기 열어야 되거든요. 와 여기 개 높다. 이거 언제 올라가니? 밑에서부터 못 올라가나 이거 설마? 아니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닌데 내가 알거든요 이 게임은. 이 등산이 가능한 높이가 아닌데? 어디까지 있는 거야 도대체? 아, 절벽 올라와서 활강해야 돼. 아니 거지 같은 게임이 진짜.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 적어도 한 두 개 이상의 산악 단체를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. 매주 주말에요 가족들과 함께 한라산 같은 데를 가볍게 등산하며 전문 등악 전문 산악인으로서의 꿈을 기르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거야. 아니고서 이렇게 게임에다 등산을 많이 쳐 놓을 수가 없어 진짜. 아이구야 2,000원 감사합니다. 등산가 정마가 뭐야 이거? 야, 이거 지금 안 보인다. 정말 어울리는 노래네요. 아이고야 2,000원 감사합니다. 잘 쓰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보람의 찬 하루에가 이런 거 빠지면 뭐가 이런 거 빠지면 뭐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. 이거 사면 해보. 아야야야야 야! 진흙탕이었어. 바로 아니 바로 익살 하는 게 말이 돼 이게. 아 그지 같은 게임 진짜. 아니 아 위에서 와야 되네 이거. 아 아니 뭐 바로 익살을 해. 아니 뭐 용사란 놈이 수영도 못해요? 걔네가 설마 안 들여보내줘? 에이 설마 나 용사인데. 어? 왜 뭐 씨밤? 나 용사야. 나 용사인데요. 나한테 이럴 거예요? 리바르 토네도 이츠데모 오케이다. 시야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. 구오이가 뭐 하일리아인을 말하는 거야? 뭐야 하일리아인? 하일리아인가 뭐 일프는 못 들어간다는 거야? 구오이가 뭐야? 남자 못 들어간다고? 뭐 그 땅에 뭐야 그게? 죽고 싶어? 야 나 용사야 죽고 싶어? 아 뭐 이 자식아 때려봐 때려봐 이 새끼야 뭐? 어 여기 마스터 소드가 안 보이나 죽고 싶어? 아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다시 싸워 그지 같은 놈 때려봐 이 새끼야 뭐 아니 얘네 왜 이렇게 쎄? 용사야 니네가 용사해라 씨발 니네가 용사해라 나 안 할랜다 니네가 용사해라 엄마. 왓더 퍽?
저기 아 저기 안에 낙타가 있나 봅니다. 저기 안에 낙타가 있나 보네. 어우 야. 어우 야. 어우 미세먼지. 아 중국발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 같다. 어우 야 숨이 턱턱 막히는 것만 아주 그냥. 너한테 오면 되냐 이 거지 같은 놈아. 하이. 너도 남자 아니니? 너 남자잖아 이 새끼야. 아! No. 아. 예쁘네요. 그래. 아이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알을 가지고 졸라 비싸네. 어? 마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되고 싶은 나의 모습. 극혐. 극혐놈이 아주